15년 전 책의 대표 저자인 이형훈 씨 역시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.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가 가슴에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죠. 또 나눔의 집 역사관을 둘러본 뒤 위안부가 강제 동원된 성노예 피해자라는 역사인식에 동의했습니다. 하지만 반성은 길지 않았습니다. 위안부 운동가 몇 명이 외교부 꼭대기 위에 앉아서 이 외교부의 대일 정책을 좌지우지했습니다. 위안부들 몇 명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면은 아무도 그 앞을 가로막을 자가 없는 어떤 무소불위의 정신적인 권력으로 군림하였습니다. 지난달 일본 참의원 회관에서 열린 한 역사연구단체의 보고회. 이우연 씨는 이곳에 참석한 유일한 한국인 발표자였습니다.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시라세에 한국 정부의 간일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. 또 하나의 증거는 저를 포함해서 총 6명의 필자가 쓴 단일 종족주의라는 책입니다. 현재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. 4위입니다. 현재 4위입니다. 반일 종족주의는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된 것에 힘입어 일본의 유력 출판사와 출간 계약을 맺었습니다. 일본에선 벌써부터 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. 타이틀이 네. 우소츠키노 군이라고 되어있는데요. 막 지국의고도 됐어요. 기치도 막 통계 수지를 10여 년 전부터 일본에선 혐한 서적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주로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한국의 반일 감정을 비난하는 혐한 서적. 반일 종족주의 역시 한국의 베스트셀러로 홍보되며 이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런 혐한 서적들이 일본 내 극우 세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. 위안부가 매춘부다 자발적인 행위였다라든가 독도는 그 한국 연도라는 증거가 없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일본 극우의 주장, 아베 정권의 주장하고 같습니다. 한국 사람 중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. 뭐 서울대학 교수도 있고 또 다른 교수도 있고 연구도 엄청 했다 그러고 뭐 얼마나 신나겠어요. 일본의 극우 세력은 뭐 천군만마지요. 일본 극우 세력의 영향력은 국제사회로 확장되고 있습니다. 일본 극우 인사로 알려진 슈니치 후지키가 발표를 앞둔 이우연 씨의 옷깃을 매만져준 뒤 곧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발표가 시작됐습니다. Many Koreans went to Japan voluntarily and conscription was practiced according to legal process.